다들 편안했지양? 제주어 뉴스다. 유네스코에서 제주도 세계지질공원을 도시 인증해줬댄 고람수다. 유네스코가 요자기 제주도 세계지질공원 재인증 확정 공식 문서 곡 인정서를 제주도에 보내와신 뒤 받았잼 마심. 유네스코는 양 2010년에 처음 제주도를 세계지질공원으로 인정한 후제 2014년에 두 번째 인증을 해주어신 뒤 이번이 또시 인증을 해준 거 마신 게 유네스코가 세계지질공원으로 인정을 해준 뒤냥 우리 제주도를 포함하여 전 세계에서 40헌 나라에 147바띠백이 어땠 고람수다. 제주시에서 차고지 증명제에 따른 공영주차장 임대료를 노축해낸 햄주만은 서민들 부담은 아직도 높은 거담수다. 제주시는 양 다음 달부터 공영주차장 연간 임대료를 동지역은 120만원에서 975,000원으로 읍면지역은 90만원에서 73만 1,250원으로 노리우캐냄수다. 경호곡 차고지를 확보할 준비기간도 주캐넘엉 2년 동안은 공영주차장을 임대할 수 있게시리 힘신한 잘들 아랑 놔둡서양. 또시 오는 7월 1일부터는 양 소형을 제외한 조동차를 구입하거나 주소를 옮길 때에는 사는 데서 1킬로 안내 차고질 만들어서 하는 거 잘 알람수게양. 제주 4.3 생존 수형인의 형사보상 청구에 대하여 검찰서 최종 의견을 법원에 전달하였잰 고람신디 법원 판단은 어떤 될 건지 궁금한 게 마시. 제주지방검찰청은 제주 4.3 생존 수형인과 가족들 18명이 청구한 형사보상 사건에 대응해 지난 8일 제주지방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했댄 마심. 검찰 측에선 의견서에 형사보상이 인정이 될 건지 말 건지 수형인들 구금기간 산정하고 정신적 피해 정도를 감안하여은에 법원이 결정해 주십세너영 요구를 하였댄 해염수다. 경호곡 변호인단은 옥살이형 기간에 최저시급을 적용하여 53억여 원의 형사보상 청구액을 산출내신 뒤양 법원에서가 최종 지급 여부를 판단할 거랜 고람신계마씨. 제주도가 넘은돌부터 4.3 희생자증과 유족증을 발급햄신 뒤양 지금 고장 2,300여 명이 신청하였댄 햄수다. 희생자증과 유족증은 4.3 특별법에 또랑 인정된 생존 희생자 허곡 유족이민 신청할 수시된 햄신한 도내 거주자는 주소지에서 도의 거주자는 본적지 읍면동에서 신청하면 될 거우다. 희생자증이나 유족증을 발급받으민 제주항공 탈 때에도 항공료가 할인이 되고 제주도가 운영하는 문화관광시설 입장료도 면제된 땜 고람수다. 경호고 공영주차장 이용료도 50% 감면됨 땜 고람신한 4.3 유족들은 신청들 허용 혜택들 잘 받읍서야. 서귀포시 대정읍 보성리형 안성리를 포함한 5개 모술단체에서 가양 제주영어교육도시를 계획대로 추진하려넘엉 목소리를 높염수다. 대정읍 5개 모술단체에서는 양 지난 21일 제주도의회 도민회방에서 기자회견을 요랑은 해 이성문 제주교육감이 노문돌 교육행정질문 때 국제학교를 추가로 신설하는 뒤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제너멍 이에 또는 맹확한 입장을 내놓으린 주장하였수다. 무상고험인 양 제주영어교육도시는 정부부처하고 유관기관이 혼디 추진하는 큰큰한 국책사업으로 엄부랑한 예산과 민간투자가 이루어지고 이신디 교육청에서가 추가 신설학교에 대하여 부정적인 입장 표명을 허여분한 영어교육도시의 큰 걸림돌이 되엄째 곧는 것만 신게. 빈떡이라고 하는 것은 오메기떡과 더불어서 제주도를 대표하는 떡 이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빈떡이라고 하는 것은 메밀가루로 손바닥 크기 정도로 전을 부치고 거기에 무채라든가 팥소를 넣어서 둘둘 말아 만든 떡을 말합니다. 그런데 왜 이게 빈떡인 거죠? 차가워서 빈떡인가요? 빈떡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오해를 해서 차갑게 먹어서 맛있는 떡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잘못되어 있습니다. 빙떡의 빙이라고 하는 것은 떡병자의 제주도 발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생일 해도 충분한데 거기에 고유어인 날을 덧붙여서 생일날 한다라든가 아니면 초가라고 하는 한자말로 충분한데 거기에 고유어 집을 더 넣어서 초가집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와 꼭 마찬가지로 빙 해도 되는데 거기에 고유어를 더 붙여서 빙떡 그렇습니다. 근데 빙떡은 언제 먹는 건가요? 아, 그럼 혹시 제사상에 올리는 건가요? 빙떡인 경우는 제사상에 올리는 떡은 아닙니다. 손님들을 대접하기 위한 떡이기 때문에 제사라든가 소상 또는 대상 때에 만들어서 손님에게 대접하는 떡입니다. 이거 우리 할머니가 멍석떡이라고 했는데? 아니야, 이건 빙떡이야. 아니야, 이거 멍석떡이야. 이제까지 빙떡이라고 들었는데 어느 게 맞는 거죠? 빙떡을 제조 전체를 통해서 조사해보면 한 10개 정도의 이름이 있습니다. 멍석처럼 만다 그래서 멍석떡 하는 지역도 있고 남한 쪽에 가면 전기 또는 전기떡 그렇습니다. 이 10개의 떡을 다 아우를 수 있는 이름이 한 가지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제주어는 함께 지켜야 할 소중한 우리말입니다. 원희룡 도지사가양 이번 주말에 행사장에 갔당근에 인대가 끊어지는 부상을 입었던 업지다. 무상고 허민양 원지사가 K-POP 롤러장 행사에 참석했당근에 참가자들이 영혼 뒤 롤러스케이트를 배우당 푸더전에 왼착다리 인대가 끊어져 버렸던 마신게 경원디 도양 원지사는 휠체어를 탕은해 행사 일정을 못 소화했던 고릅디다. 경호고 원지사는 아픈 다리 이끌멍 도지사 일정은 못 소화하게 냄신디. 일 잘러제 넘인 일정을 소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리 낫는 디도 헛설은 신경 써사지 안역하마시. 제주시에서 가양 횡단보도에서 보행신호를 지둘리는 어르신네들을 위하영 장수의자를 설치한다는 음신디 드러나집디가. 제주시에서 설치옥해놓는 장수의자는 양 어르신네들이 조주댕기는 백왕강 은행 경허고 관공서가이신 동지역의 시범으로 쉬운바띠 설치할 거란 말씀. 게나저나 장수의자가 설치되영 무단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당 생기는 교통소고도 확 줄어들면 좋구다. 제주 야생놀이가 6년 만이 유해 야생동물에서 해제되엄 신계마시 제주도는 양 너문의 놀이 개체수가 3,800마리로 적정 개체수보다 2,300여 마리나 감소하였제너멍 오는 7월부터는 1년 동안 유해 야생동물 지정에서 해제햄땡 고람수다. 경원한 이기간엔 양 노루포획을 전면 금지할 거래 넌한 맹신들 없어예. 놀이는 2013년 유해동물로 지정이 되어 신디양 그 이후로부턴 너문의 꼬장 7,000마리나 포획했댄 마신게. 오늘 고라안낸 소식들 잘 들어집디가. 다음 주에도 또시 하간 소식 가정오쿠다. 편한들 러십서양.